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.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.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유럽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 네. 미국 시장은 좀 밀려서 네. 끝났어요. 마지막에 한번 밀렸어요. 일단 네. 시장부터 좀 볼까요? 유럽이 상승한 이유는 그 유럽이 그 새로운 부양정책 그 소식이 이번 주에 나왔는데 7,500억 유로의 그 코로나 부양책 그 부양기금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끌어 간 것 같고 아직까지 결정은 나지 않고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? 네.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미국은 또 스토리가 좀 달랐던 게 주요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. 첫 번째가 그 소셜미디어 업체들에 향한 그런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정명령을 사인한 후에 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내일 금요일 날 오전 아니면 오후가 될지 모르지만 중국과 홍콩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의 부담을 더 확대시켰습니다. 아직까지 저기 일정 잡힌 건 아니고 무슨 네. 얘기할지도 저기 그 흘러나온 건 없고 네 흘러나온 건 약간 하나 있는데 그 위구르 그 법안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중국 당국 관련해서 그 미국 입국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것부터 이렇게 해보지 않을까 그런 경제 조치들이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. 중국의 군 관련 대학 출신 과학자나 네. 연구자들을 거의 추방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. 미국에서. 네, 미국에서.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이제 그 우리 요즘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많잖아요. 예. 그 중국 유학생들한테 한번 저기 그 티벳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아, 교수님이? 예. 그것도 얘네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. 네. 그 티벳이라고 하는 저기 그 지역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. 티벳이 어디 있냐는 거야. 네. 난 답답한 거죠. 야, 달라이라마에 있는 티벳을 몰라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뭐라 보면 시장. 서장 시장이라고 부른다고 해요. 네.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기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이라마는 미국 간첩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중국 사람 입장에서 되게 빙의해서 보면은 위구르도 마찬가지예요. 위구르도 저기 그 서방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분리독립하려고 하고 있고. 그렇죠?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다 잡아놓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부산이 예? 부산이 분리독립하겠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? 하라고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? 그건 아니잖아, 그렇죠? 그걸 또 그렇게. 그러니까 이제 분열되죠. 아,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이 홍콩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좀 각자 입장이 있는 거죠.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제 서방적인 생각을 하고 맞아요. 있는 게 아니냐. 네. 국가의 주권이 있는 건데, 예, 이제 그런 건 이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, 제가 볼 때는 뭐, 지금까지 규제를 다 하고 있었는데, 네. 특별히 뭐가 더 나오겠느냐.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거 없다. 그래요. 아니, 이미 다 망가졌는데, 뭐 더 망가질 게 뭐가 있어. 그렇잖아요. 네. 네. 그리고, 간밤에 그 신규 출업 수상청 건수. 네. 210만 건. 210만 건으로 요즘은 그 컨센서스가 있으면 컨센서스에 되게 부합하더라고요. 되게 그 추정에 대한 능력이 더 향상된 것 같습니다. 그게 아니고 이제 더 늘지도 더 늘 건 사실 없을 것 같아요. 네. 이미 다 잘렸는데. 네. 그래도 한 번은 맞춰야지, 지들도. 네. 좀 더 맞춰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, 저는. 뭘 놀라기는. 나는 자기가 그렇게 하기 더 놀라워. 아, 네.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네. 대통령의 SNS 기업들에 대해서 그게 어떤 내용이 들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? 왜 그러는 거예요? 그게 팩트 체크 붙였잖아요. 딱 1996년에 그 SNS에 관련된 첫 법안이 이렇게 통과됐다고 합니다. 그게 뭐냐면 제3자가 저희 고객들 같은 그런 일반인들이 SNS에 뭐 글을 올리면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책임이 없다. 왜냐면 저희가 올린 거니까요.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일부 SNS는 받아야 된다라고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예요. 왜냐면 트럼프가 얘기하기로는 그런 SNS 기업들이 약간 편향된
생각을 가지고 있다.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해서 약간 신뢰되지 못하는 그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간 팩트 체크를 레이블을 붙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기의 불공평한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약간 그 자유의 그 언론 자유? 발언, 네, 언론 자유를 조금 방해하는 게 아닌가. 아니 저기 저그 주현 씨 그 노딱이라고 알아요? 노딱? 노딱? 노딱이 뭐예요? 자기 노딱 알아? 전혀 모릅니다. 그 유튜브에? 모릅니다. 아 노란 딱지? 네. 그런 거 붙은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받은 거예요. 네, 그저 저기 그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욕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노란 딱지가 붙게 되면 이제 광고를 못 붙이게 돼 있거든. 아 네. 자기 그거 안 해봤어? 저는 몰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트위터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저기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신고를 했겠죠. 네. 어? 신고 버튼을 막 누르게 되면 이제 팩트 체크 네.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제안을 받는 거야. 근데 트럼프는 사실 언론들이 적대적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 트위터를 가지고 정치를 해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제재가 걸리니까 열받은 거지. 그렇죠. 예, 허플이 하는 거고. 근데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, 그러면? 그거를 법안을 한번 네. 검토해 보는 거를 행정명령을 한 거예요. 그게, 검토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법이 고쳐질지는 그 의회에서 아니, 이렇게 알아서. 그렇지, 뭐, 법은 의회에서 하는 거지. 네. 뭐, 저기 그 행정부에서 하는 거 아닌 거죠. 네. 그 밖에 또 나온 뉴스들은 없어요? 아 마이크론 너무 많이 빠졌던데 또. 네, 그 마이크론이 어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플러스 8. 오늘은 마이너스 6% 네, 네. 좀 이렇게 너무 상반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계기가 뭐였냐면 그 리서치 쪽에서 의견을 뭐 DRAM의 수요가 뭐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. 뭐 전년 대비해서 뭐 DRAM 정확히는 모르지만 30-40%가 하락 수요가 하락할 것이다. 이런 의견을 내면서 그 반도체에 대한 그런 업황에 대한 그 의견이 좀 갈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슬로우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. 우리 저기 박유학 위원도 네. 저기 그 수요가 확실히 돌아서는 건 좀 시간이 걸려야 한다. 네.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망치가 잘 나왔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야?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겠죠. 일단 나는 아니야. 네. 그렇고.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저기 그 포인트들 뭐가 있었죠? 어제 또 업종별 차별화가 좀 심했는데, SNS와 더불어서 팽주는 오전에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. 왜냐면 지난 이틀간은 좀 약세를 보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는데,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, 그 이벤트를 통해서 업종별 차별화가 더 심해졌습니다.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. 네, 그 팽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고 어제 트위터가 4.5% 하락했습니다. 페이스북은 1.6%. 그리고 그 약세를 보인 업종들을 보면 금융과 산업 이번 주에 강세를 보였던 그 업종들이 매물이 출회되는 약간 그 이벤트들이 많잖아요. 중국에 대한 부담도 늘어났고 그리고 팽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으니까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장 막판에 그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고 플러스 1%까지 S&P 500이 기록했었는데 마이너스 0.2% 하락 마감한 그런 변동성이 좀 높은 장이었습니다.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30달러대 들어와가지고 네.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간밤에 좀 올랐던 것 같아요? 간밤에 올랐는데 첫날 빠졌다가 데이터에 어제 나온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 원유 재고가 그 목요일 날마다 나오잖아요. 근데 그게 그 예상보다 더 증가했습니다. 증가했다. 증가하면 가격의 하락 압력인데 그와 상반되게 그 원유 가격은 올라간 거죠. 그러니까 최근 한 2, 3주간 그 원유의 그 유가 변동성은 약간 펀더멘털과는 상반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모멘텀이 워낙 강했으니까 이제는 슬슬 좀 그 불과 베어들의 그런 그 충돌이 조금 더 심화되면서 이 방향성을 잃은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.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이제 그전에 우리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갔을 때 네. 원유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게 했던 거 아니에요. 네. 재고가 증가했으니까 조정 공간이 있는 모양이네. 그래서 좀 늘었나? 그래서 좀 더 채워둘까? 뭐. 네. 그 클라우드 기업들. 네. 있었던데, 클라우드 이번에. 관련돼서 그 어제 워크데이가 그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래서 7.2% 상승하고 이렇게 언택트 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마다 반발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양입니다. 자,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는 네. 거예요?
국내 증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저녁에 불확실성이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.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낼지 어떤 발언을 할지 트럼프가 어제 트위터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중국이 조금 중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발언들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, 이런 흐름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경제 제재 조치가 어떤 게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. 그러니까 뭐라도 발표할 것 같은데 뭐라도 하겠죠. 뭐라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네. 이제 우리가 하도 두드러 맞다 보니까 웬만큼 두드러 맞아서는 아프지가 않은 거야. 네, 네. 맞아요. 저희가 거죠. 다 익숙하잖아요. 그 홍콩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이제 철회하는 거. 그게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 어차피 뭐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죠. 어차피 지금 네. 관세 매기고 그렇게 되면 뭐 최혜국을 홍콩에 대해서 해도 다 똑같은 게 왜냐면 지금 네. 이제 미국 중국의 전체 GDP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4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홍콩을 좀 막 저기 그 이렇게 중요시 않게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뭐 저기 그 홍콩이 망가진다고 해서 중국 경제 휘청거리지 않거든요. 과거에는 한 20% 정도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잘 저기 그 네. 다독여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위상 변화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간이 좀 흘러가긴 했지만 다음 주에 네. 특별히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. 고용 보고서 나오는 게 다음 주 그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주말에 네네네 그리고 실적은 거의 다 마감이 됐고요. 그래서 발표될 게 별로 없고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 또 다음 주에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김세훈 연구원 모시고 살펴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